하이 여러분, 들어가자. 자 여러분들, 이제 긴급 상황입니다. 거의 1년 정도 기다렸는데 바로 제가 원하던 친구를 드디어 한국에 온다고 해서 제가 긴급하게 가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약간 비현실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 파충류 수입 현장에 가서 어떻게 수입이 오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친구를 선물 받을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빼시길이. 자, 도착을 했습니다. 뒷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아, 사장님 진짜 오랜만에 봬요. 아,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왔나요?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풀고 있고, 하나는 일 안 하고 있어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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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파충류 김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파충류 김건희 진짜 또 오랜만에 뵙니다. 행사 때만 뵈다가. 네네네, 그러니까. 감회가 좀 새로운데.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아, 이거 아직 안 뜯은 거예요? 이건 너를 위해서 남겨놨지. 저를 위해? 네, 부르님 오신다 해가지고. 또, 여기 또 제 선물이 있다고 하던데. 아니, 근데 이걸 내가 왜 열고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또, 요거 말고 또 다른 건 어딨어요? 어, 뭐예요, 얘네? 목도리, 아, 목도리 베이비.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목도리죠. 한 마리만 꺼내볼게요. 네. 여러분들 그 아시죠? 목도리 도마뱀. 아, 얘네가 좀 이제 인공사육하면은 되게 순해서 펼치진 않는데, 이 목도리 나중에 좀 가끔씩 싸나온 애는 펼치거든요. 이쪽 더 작은 친구들이. 더, 오, 쟤는 거의 해칭 갓 태어난 애가 왔네요. 아, 와, 얘도 진짜 귀엽다. 아무튼 목도리 도마뱀도 잘 왔고요. 이번에 도마뱀 몇 마리 온 거예요? 목도리 도마뱀이? 목도리는 한 20마리 정도 왔고, 베이비로. 아, 네네네네. 그리고 저기 우리 부르님이 좋아하는 레드아이. 아, 아무도 핑크가 왕창. 어, 이 새끼들도 왔다. 베이비부터 성체까지. 와, 여러분들 이게 진짜 귀여운 친구들인데, 제가 한번 새끼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새끼 때는 이렇게 눈 근처가 이게 빨갛지는 않아요. 나중에 점점 색깔이 생기거든요. 어, 이렇게 생겼어요. 좀 촉촉한 비주얼. 자, 근데 여기 이제 성체급을 보잖아요. 야, 성체급은 이렇게 눈 옆에 붉은 색깔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신기하죠? 약간 비현실적인 이 비주얼. 어, 눈 굴리는 거 봐. 그래서 예전 나중에 얘네들 적응하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핀셋으로 지렁이 같은 거 주면은 쪼르르 나와가지고 받아먹고 합니다. 사장님, 얘는 그 인도네시아 어디서 온 아이들이에요? 얘는 파푸아에서. 파푸아? 파푸아뉴기니. 그렇죠. 거기 섬 아닌가요? 섬이죠. 인도네시아에 있는 남부쪽 섬. 와, 신비롭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생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네, 이렇게 한국에 온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인도네시아 여러, 네,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몰루크 제도 쪽이랑 파푸아, 네, 제도 쪽에 합쳐져서, 네, 자바로 모여서 이렇게 들어와요. 아,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막 이런 말 해요. 막 뉴스 나오잖아요. 막, 아, 이거 수입하는 사람들 이거 조심해야 된다 하는데, 대표님 이거 어떻게 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부 다 이제 합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통과하는 데만 한 5시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거기서 검역관 분들이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아, 확인하고 들어오는 거죠? 아, 네네. 확인하고 세금 내고. 네, 확인하고 세금 내고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쁜 친구들 레드아이 한번 스킨십 왔고요. 아,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 근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안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처음에 이제 배송이 올 때는 이렇게 좁은 곳에 이제 하루 정도 걸쳐서 오거든요. 진짜 길어야 1박 2일인데 보통은 몇 시간 만에 해외에서 비행기로 와서 바로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검역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이 좁은 통에 오래 있어야 되는데, 뭐 파충류들은 이틀 3일에 한 번씩 먹일 꼴로 먹이를 먹으니까, 먹이를 많이 먹이고 나서 건강할 때 보내니까 괜찮아요. 좀 이렇게 보니까 좀 그래 보이죠? 근데 이렇게 와야 더 건강해요. 어, 얘 진짜 귀엽게 왔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레드 다이아몬드 스킨크 추천드립니다. 아, 여기 오면은 진짜 생물이 엄청 많아요. 자이언트 데이겠고. 얘가 그 실제로 플로리다 미국에서 사는 생물은 아닌데 미국에서 잡아본 적이 있거든요. 이 친구도 오늘 들어온 친구인가요? 네, 오늘 들어왔습니다. 얘는 카멜레온 포레스트 리자드라고 하는, 아, 칼로테스코아 친구잖아요. 네, 색상물과 암컷인 걸로 보여요. 아, 와, 눈이 어이, 눈이 땡글땡글하네요.
방금 수입 들어왔으면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아, 예. 동남아 가서 제가 여러 번 잡았던 카르테스 친구인데 어쨌든 이 친구도 건강하게 왔습니다. 처음에 오면 몸이 차가워서 따뜻하게 핫스팟이랑 UVB 등으로 케어를 해주고요. 아, 여기 보면은 와, 블루테구. 와. 일반 노멀은 이제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하는데 블랙 앤 화이트 태구에서 이제 블루 태구가 있고 지금 또 뭐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뭐예요? 할마헤라 자이언트 개코. 할마헤라. 이야, 오, 얘가 진짜 이쁜 애인데 그 리키 에너스의 인도네시아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사장님, 할마헤라 얘도 인도네시아에서 온 거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할마헤라. 할마헤라. 네, 할마헤라니까. 할마헤라 섬에서 온. 네네. 와, 얘도 이쁩니다. 리키 에너스 닮았어요. 네, 안 그래도 그 얘기했어요. 아, 아 네. 할마헤라. 아, 그리고 드디어 깝니다. 자,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친구가 여기 있는데, 오, 와, 이제 포장이 되게 특이하게 온다. 아, 이게 붙여서 오네. 아, 이거는 이제 빅곤 사장님이 이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네. 네. 저도 사실 저는 직원이 아닌데 놀러 왔다가. 우리 채근님 지금 하나씩 뜯고 있어요. 여기는 뭐뭐 있어요, 사장님? 블루텅하고 셀핀 성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보면 이제 귀여운 친구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야야야야야. 오오오. 얘 탈피하고 있다. 오우, 여기 혀가 제대로 보인다. 저 블루텅 화내는 거 처음 봐요. 처음 들어올 때는 예민해져 있어요. 아, 예민해서. 이제 이동하고 갇혀 있다 보니까 네. 예민해져서 화를 내다가 이제 염전해지는 거죠. 아, 여러분들 이 블루텅 스킹크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살고 호주에서도 살고 또 어디 살죠? 인도네시아하고 호주 사이에 있는 군도에 다 살아요. 아, 다 살아요? 이 친구도 이제 사료도 먹고 과일도 좋아하고 되게 이쁜 도마뱀입니다. 아, 이게 다 블루텅 스킹크구나. 이렇게 한 마리씩 담겨온 거죠? 여기는 한 마리씩 들어있어요. 오, 움직인다. 꼼짝꼼짝. 오, 희식한다. 이거 하다가 물리겠어요. 조심해야겠다. 여기 입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포장이 하나하나 오. 포장 상태가 이게 신경을 엄청 썼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아 이게 좁은 데 온 것 같지만 이렇게 와도 충분히 좋아요. 그래도 하나하나 눌리지 않게 하나하나 고정을 싹 다 했네요 여기서. 자, 이따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래층에 또 있네 여기에. 오우. 와. 어우, 뭐야? 오우, 얘네 엄청 멋있게 왔네. 얘는 카멜레온 포레스트죠. 예, 네, 얘네는 오우 진짜 용 같다, 용. 어, 무늬 봐봐요. 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네, 밑에 하나 더 있어요. 오, 용 크다. 이게 여기 드디어 그 셀핀이 나오는 것인가? 셀핀과 저거는 카멜레온. 오오오, 야, 잠깐만. 크니까래. 무서운데 이거 약간? 아, 거. 이거 받침님 뭐 하루 이틀 하시나 이거? 여기에 그거 있는 거죠, 셀핀이죠. 셀핀. 셀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몇 마리 왔어요? 6마리. 아, 딱 맞네 밑에. 3마리. 그러면은 얘네는 그냥 어떤 종류죠? 암보네시? 지금 암보네시스하고 위버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버리요? 네. 인도네시아에 4개 종이 살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번에 들어온 지역이 이제 할마헤라랑 세람. 거기가 일단 몰루크 제도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위버리하고 암보네시스가 살아요. 아, 얘네는 처음에 꺼낼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물 수도 있으니까. 김군 사장님께서 네.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마르타야? 골반을 잡아주셔야 돼요. 오, 리저드 님 바라보셨나 봐요. 오, 아, 눈이 진짜 이쁘다. 와, 오, 진짜. 야, 얘 수컷이죠. 그래도 골반 힘이 좋아가지고 골반을 네. 안 잡았다가는. 와, 약간 이거 이렇게 보잖아요. 색깔이 눈 색깔이 뭔가 매직으로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듯한 외국인 눈 색깔. 아, 외국분 눈 색깔. 네. 표현이 아주 좋았네요. 와, 진짜 멋있다. 보이시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오늘 이 친구 보려고 온 건데 멋있는 친구가 바로 나왔어요. 근데 얘네가 완전 새까만 애들도 있잖아요, 맞죠? 그거는 셀레벤시스. 아, 셀레벤시스. 나오려고 그래 자루에서. 우리 김군님 오셔서 오늘 안 물리게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저 놀러 온 건데 원래 지금 놀이 때문에 왔다가. 네,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오, 야,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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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얘도 이쁘다. 오오오. 야 너무. 와 감... 꼬리 보세요. 우와. 와 진짜 멋지다. 이번에 온 셀피는 소체급 애들 되게 멋있게 건강하게 잘 왔습니다. 근데 셀피는 애들이 성격이 들어와서 이게 주둥이가 깔끔한 애들인데 얘는 깔끔하네요 되게. 네. 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얘네는? 배가? 아 그냥 이렇게 됐구나. 배도 이쁘게 생겼네. 와 얘네 이제 자연광 받고 하면은 색깔이 쫙 올라올 때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좀 작으니까. 아 이게 얼굴 여기 있는 거예요? 얼굴 지금 물려고 하는 거죠? 아 그래 김구님 잘하실 것 같은데 왜 잠깐 놀라세요. 아, 지금 약간 손 떠시는 것 같은데. 아, 지금 무서워요 지금. 오 나온다. 오 알았어 얼굴 나와주네요. 오 잘생겼어. 오오스컷 같은데 얘도? 아니 암컷이에요 얘는. 우와 근데 눈이 너무 멋있다. 잘생겼다. 꼬리가 완전 달라요 가까이서. 오 좀 얇네요. 수컷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대체로 쭉 빠져있거든요. 와 얘도 눈 되게 이쁘다. 그렇죠. 아 얘네 눈이 그 에메랄드 색깔이 좀 더 꼈어요. 오 쳐다봤어. 와 일단 수컷인가요? 네, 위아래 네 조심하세요. 아프더라고요. 와 우선은 여기 다 꺼내서 넣어놓고 이따가 제가 데려갈 한 쌍은 따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애 하나 걸렸어요 지금. 아 이상한 애예요? 얘 엄청 하는 색 받았거든요 지금. 얼굴만 색깔 엄청 밝다. 예쁘다. 얘 진짜 예뻐요. 오야 암컷이 색깔이 밝다. 적색깔도 보이고. 아, 예. 와 뒷발톱이 진짜 커요 얘들. 예 얘네가. 그냥 아 물갈퀴는 없네. 진짜 수영만 잘하는 거구나. 거의 대부분 수영을 꼬리로 하더라고요. 얘네가 물가 근처에 서식하잖아요. 선생님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누가 이거를 이렇게 생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 인도네시아에 오랫동안 이제 우리는 도와준 농장이 있는데 네. 그 농장 쪽으로 저희가 이제 각각의 생물들을 이동시켜서 네. 거기 모아갖고 한꺼번에 이제 절차 밟아서 들어오세요. 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각 섬에 있는 네. 막 세레베스 뭐 보르네오 뭐 뭐냐 파푸아뉴기니 뭐 등등등등 네. 와 신기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잖아요. 제가 오래 이거 생활하다 보니까 네. 계속 이제 한 명 한 명 알게 된 게 네. 결국에는 이제 전 역을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연락을 다 하다가 어느 한 시점에 다 모아갖고 이렇게 들고 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순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와 집에 약간 그 비바리움 있잖아요. 굉장히 멋있게 약간 비바리움에서 넣어놓으면은 자리 잡고 있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을 인도네시아에서는 큰 횟대에다 올려놓고 키우고. 큰 횟대요? 네. 길들인 친구들은 횟대에서 떠나지 않아요. 왔다 갔다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세이핀 리자드 베이비들인데 아까 그렇게 우람했던 그 세이핀 리자드의 베이비입니다. 오 길쭉길쭉해요. 그 약간 워터 드래곤이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그냥 폴짝폴짝 물 위에 잘 뛸 것 같이 생겼죠. 이쁩니다. 베이비 때는 이렇게 작지만 결국에는 메타급 정도로 커지는 거대의 질의 굉장히 신기하고 멋있는 파충류 중 하나입니다. 물을 좋아해요. 야야 나오지마. 길쭉길쭉한 거 보세요. 실제로 얘네 곤충을 굉장히 좋아해서 곤충 먹이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저로 가. 자 저는 요 친구들 키우려고 데려갈 겁니다. 한 쌍이거든요. 그 레드아이는 발바닥을 보고 하는데 나중에 구운법 따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자 가족이 되어보자.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좀 파충류를 보자면 얘는 이제 펜서 카멜레온입니다. 와 색깔이 이쁘네. 얘가 조금 약간 소나이가 좀 경계하는데 아시죠 여러분들 카멜레온은 양쪽 눈이 깜짝이야. 아 대표님 근데 제가 보면은 여기에도 포스터 있어 저기도 있어. 근데 대표님 행사 많이 주최하시잖아요. 근데 요번에 좀 유익한 행사가 최근에 있을 것 같은데 뭐 있으신가요? 4월 6일 7일에 양재 AT센터에서 봄맞이 메탈벽 몇 개 업체가 오니까? 100개 정도 업체가 왔어요. 100개요? 네. 그리고 평수도 한 1500평 되니까 와 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되면 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셀핀 한 쌍 선물 받았고 그리고 이 레아들 입양을 해서 갑니다. 자 여러분 살장이 지금 완성이 안 돼서 나중에 세팅하면서 2차적으로 보여드리고 이 셀핀 리자드 아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전 세계 5종 중에 인도네시아의 4종 필리핀의 1종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각각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종입니다. 그 중에서 위벌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번에 제가 한상 선물 받은 개체이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가 셀레벤치스라고 해서 굉장히 멋있는, 진짜 일명 고질라 같은 그런 포스를 가진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은 물가 근처에서 서식을 하는데, 워터 드래곤이라고 하는 초록색깔 물 위를 뛰어다니는 도마뱀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친구랑 흡사하게 생겼지만, 이 친구도 성장을 하면은 머리 깃이 생기고 초록색 발색이 멋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점.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